탄원서를 제가 접수를 하러 갈 건데 지난번 서청대 행사 때는 제가 대통령 편지를 다 읽었는데 이 탄원서는요 사실상 저희가 거의 변론서에 가까워요. 모든 증거를 다 취합쳐서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탄원서 사건 2019노 1962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 탄원인 변희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OECD 주요 국가 언론인 중 유일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되었다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미디어치 변희재의 대표 고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탄원의 서신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저희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태블릿 PC 관련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6일 박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2013년 1월 초 최서원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 PC는 내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말했다고 하는 전원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최 씨로서는 이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한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 법칙에 부합한다면서 태블릿 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태블릿에서 추출한 세 건의 문서를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적용했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인 최서원의 진술조차 아닌 오직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김한수의 박 대통령 1심에서의 증언이 이번 저의 태블릿 재판에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유죄 근거로 활용한 김한수의 증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12년 가을경 이춘상이 최순실을 만나는 자리에 이춘상을 수행하여 합격하는데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위 태블릿 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김한수 증언을 유죄 근거로 채택하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태블릿 PC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한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 태블릿을 최서원이 들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그 깡통 태블릿에 밀린 요금 37만원을 납부하고 이용 정지를 해제하여 사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한수라고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200여 가지의 대선 캠프 인수위 청와대 문서는 아무런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각종 기밀을 알려주어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가공의 프레임도 이로써 완전히 무너지는 셈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본인은 검찰과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를 조작하기 위해 2012년 요금 납부 내역을 증거 인멸했음은 물론 태블릿 계약서까지 위조한 정황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SKT로부터 계약서 원본만 도착하면 곧바로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의 태블릿 관련 재판 2심에서 태블릿 실사용자가 드러나고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인멸, 증거수작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반드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무죄라면 최서원의 태블릿 PC가 촉발한 국정농단도 허구이므로 이 프레임에 갇혀 내려진 유죄 판결 대부분도 역시 무죄 판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사건 조작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박 대통령의 즉각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적극 반영시켜주길 요청드립니다. 2002년 4월 3일 변희재. 2020년 4월 3일 변희재. 우리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 됐나?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정도에 아마 재판부가 이제 확인을 할 거고 상세하게 읽을 겁니다. 예, 이 사안이 사안이라서 상세하게 읽을 거예요. 재판부 사람들이 읽고
검사도 있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있겠죠. 그리고 그건 이제 우종찬 기자가 미리 알려놨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재판부가 이거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